안녕하세요. 포스터로 말해요, 박연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신해강 감독의 청춘빌라 살인사건입니다. 영화 청춘빌라 살인사건은 무심코 뱉은 30억이라는 돈으로 인해 유혈낭자한 핏빛 소동에 휘말리게 된 동네 목욕탕 남자들과 사채업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그린 코믹 잔혹 소동극입니다. 평생 거칠게 살았지만 순박한 구석이 있는 수로와 시종일관 돈이 최고를 외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 만석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과 총 7개의 챕터, 촘촘하게 구성된 내용은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몰입도와 신선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30억 앞에서 과거의 행복한 기억과 서로에 대한 믿음마저 사라지고 관계가 어긋나는 과정을 치밀하게 조명하며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농도 깊게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코믹하게 담아낸 감독의 연출력 또한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기황우와 야인시대 등으로 안방극장에서 맹활약한 배우 김영호의 색다른 모습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꾸준히 활약해온 배우 윤봉길, 배우 김정팔 등이 출연해 노련한 배우들의 깊이 있는 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온라인 오디션 방식을 채택하여 제작된 영화로서 그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보물 같은 배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춘빌라 살인사건은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 장편 경쟁 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거머쥐며 평단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호평 세례를 받은 웰메이드 코믹 잔혹 소동극입니다. 포스터로 말해요, 아나운서 박연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